I guess 내 생각에 he was a country dog. Country 그두 가지 시골 시골 개였던 것 같아. And didn't like town. 그리고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 Town 도시를. And do you know what? 너 그거 알아? 무엇을 아니라기보다 새로운 말을 꺼낼 때 쓰는 표현이죠. 너 그거 알아? She went on. 동사 뒤에 on 계속. 계속해서 갔습니다. 말할 때는 계속 말했습니다. 주 동사 끝난 다음에 ing, 뭐뭐 하면서. smiling, 웃으면서. I had named, name, 이름, 이름을 붙이다. had, 이전에 이미. 이전에 이름을 붙였었어. 그 개에게 trust fast라고. 뜻이 faithful, 믿을 만한, 믿음직한. 그 개에게 충직한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지. 충직이. And it was just the right name. Just. 딱. Right. 올바른 name. 이름이었어. For him. 그에게는. because,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 'What a faithful dog he was.' 'was'로 시작하고 느낌표 정말로 정말로 충직하고 믿음직한 개였기 때문에 그가 학교에서는 이것을 공식으로 가르치죠. 뭐로? 형용 주동. 형용사, 명사, 주어, 동사. Every afternoon, 모든 오후에 시간 앞에 에나 동안이 빠지죠. 자주요. He was always, 그는 항상 right here. Right 했던 네 가지 바로 걸림. 오른쪽, 오른은 너무나 많이 쓰이기 때문에 바로 걸림만 외우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바로. 그는 있었어. 항상 바로 여기에. 주어동사 끝나고 ing, 뭐뭐 하면서. waiting, 기다리면서. for는 뒤에 to 더하기 동사가 나올 때 은은히 가라옵니다. 학교에서는 to 부정사의 음상의 주어. 어마어마하게 가르칩니다. 내가 돌아오는 것을. return, 되돌아오다. he knew, no new known. 그는 알고 있었어. the right time, 올바른. time, 때를 somehow. some, 어떤, how, 방법으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떤 방법으로 알고 있었어. Sometimes, 가끔, as I come, as 의뜻세 가지, 로서 때 때문에. I come, 내가 올 때, around, 뭐뭐 주변에. 어디를 돌아서 올 때, this bend, bend, 굽어진 모퉁이. 굽어진 모퉁이를 돌아올 때, even today, 심지어 오늘조차도. I feel, 나는 느껴, as if, 뜻도 중요하고, 문법도 중요하고, 마치 뭐뭐처럼.
뒤에 동사가 과거죠. As if 뒤에 동사가 과거면은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는 뜻이 현재와 반대. 내가 come upon 우연히 마주치다. 우연히 마주칠 것 같이 느껴져. 네, 과거죠? 사실은 그럴 리가 없어. 트러페스트를 우연히 마주칠 것처럼 느껴져. 뒤에는 이제 앞에 있는 말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다리고 있으면서 트러페스트를 설명하죠. 스틸은 여전히 말고요. 모션리스 뜻이 있습니다. 움직임이 없으면서 가만히 있으면서 비드 뭐뭐채로 스테이 그의 꼬리가 왜 꼬리를 흔들다 흔들리다 그의 꼬리가 흔들리고 있는 채로 but the path 근데 그 길은 was empty 텅빈텅 비어 있었습니다. Today, 오늘은 No people, 하나도 없는 사람, 사람이 하나도 없고 No, 하나도 없는 Facebook, 충직한 개가 있고 충직한 개도 하나도 없고 Mama shifted, shift, 바꾸다, 전환하다 바꾸었습니다. The bag, 그 가방을 명사죠. 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연달아 나올 때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합니다. 엄청 중요한 문법이죠. She was carrying. 그녀가 나르고 있던 가방을 from one hand, 뭐뭐에서 뭐뭐 쪽으로 한 손에서 the other, 그 나머지 손쪽으로 And they walked. 그리고 그들은 걸어갔습니다. 동사 뒤에 온 계속. Through 통과해서. The woods. 숲을 통과해서. Until 뭐뭐 할 때까지. The path opened. Open 열리다. 그 길이 활짝 트일 때까지. 두 어느 쪽으로 meadow 목초지 쪽으로 dotted with cows 여기저기 젖소가 있는 이 표현이 되게 많이 쓰입니다. 다시라는 뜻은 점이죠. www.cot.com 할때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점인데요. 점을 찍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어는 항상 명사가 동사 뜻을 갖고 있으니까요. 이는 과거 분사입니다. 점이 찍혀져서 여기저기 점이 찍혀져서 마치 점처럼 여기저기 흩어져서 소들이 있는 목초지로 여기저기 뭐뭐가 조금씩 있는 표현으로 dotted with 라는 표현이 자주 쓰입니다. Here, 여기에 the path skirted 그 길은 skirt 끝부분을 지나다 스쳐가다 치마 외에 다른 뜻이 있는 거죠. 그 길은 끝부분을 지나갔습니다. The edge 이것도 끝부분 끝을 of the field 그 들판의 끝부분을 지나갔습니다. Along 뭐뭇을 따라서 Long 긴 길을 따라서 A fence 나무 울타리를 따라서 And beyond 뭐뭇을 넘어서 그 울타리를 넘어서 They could see
그들은 볼수 있었습니다. The gray sea, 그 회색 바다를. 그리고 이를 grey라고 쓰기도 하죠. 같은 뜻입니다. ruffled, ruffle, 헝클어뜨리다, 잔물결을 일으키다. 이게 과거 분사입니다. 잔물결이 일으켜지는 by wind, 바람에 의해서. breeze, weak wind. 저희 말로 산들바람이 moved, 움직였습니다. The high grass, 희가 높이 자란 풀을 움직였습니다. At the end, 끝에. of the pasture, pasture, 목초지, 목장. 매도와 같은 뜻입니다. They entered, enter, 어디 어디로 들어가다. 들어갔습니다. The woods,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Again, 다시. And, 그리고 Emery, Emery는 knew, knew는 알았습니다. They would soon be there, 그들이 곧 거기 있다, 거기에 도착하다. 거기에 도착할 거란 것을 알았습니다. Uncle Henry's house, 삼촌 헨릭의 집은 was 있었습니다. 앞뒤에 장소가 나올 때 비동사는 있다로 해석합니다. In 어디 어디 안에 clearing, 공터. 숲속에 나무가 없는 공터에 beyond 무엇을 넘어서 these woods 이 숲을 넘어서 이숲 저편에 Do you mind? Do you mind? Mind 마음 마음에 싫어하다 마음에 꺼리다 혹시 싫어하실까요? If 만약 I run 제가 달린다면 ahead 앞에 She asked, 그녀가 물었습니다. Suddenly, 갑작스럽게. I want to be, 저는 되고 싶습니다. The first, 첫 번째 사람이. To 뭐뭐 하는, 뭐뭐 할, 보는, 볼수 있는, 볼. The house, 그 집을. Go on, 계속하다. 그렇게 하려구나. 너가 하고 싶은 대로 계속하 그렇게 하렴. Mama told her. Tell told told. 엄마가 말했습니다. 그녀에게. Run ahead. 달려 앞에. And tell. 그리고 말해. The house. 그 집에게. We've come home. 우리가 집에 왔다고. Come came come이죠. 거기에 have가 붙었습니다. 와서 지금 있는 거죠. 우리가 왔다고 할때 came을 적어버리면요. 전에 왔었다고 지금은 없다고 됩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똑같지만 이걸 쓰는 게 지금 이 상황에 맞겠죠? Then, 그때, she put, 두다. put, 두었습니다. around 그녀의 팔을 around Ellen's shoulders, 엘렌의 어깨 주변으로 어깨동무를 한 거죠. And added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Say 말하렴 된대요. It brought bring brought 과거분사 앞에 have 우리가 데리고 왔다고 한 친구를 Ellen이겠죠. 마찬가지로 brought 데리고 왔다 have brought 데리고 왔다. 한국말을 같지만은 brought는 전에 데리고 왔다. 그리고 지금은 상관이 없다. have brought는 데리고 와서 지금 여기 있다. 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영어로는 당연히 have brought가 이 상황에 맞을 겁니다. 우리가 데리고 와서 여기 데리고 있다고 한 친구를.